팔자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교재에 2014년 4월 8일 오시를 가지고 남자 사주를 뽑으니까 어떻게 나왔냐? 갑오 무진 기우 경호. 이렇게 나왔어요. 자, 남자. 자, 대운은 이제, 대운을 좀, 대운 설명을. 무진기사, 경호, 신미, 음신, 계유, 합술. 대운은 합술을 이렇게 합니다. 이게 지금 9대운으로. 9대. 자, 이 사주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주라는 것은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을 쓴다고 그랬어요. 오른쪽에서 왼쪽.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 쓰는 사람도 있어. 이 오른쪽에서 왼쪽 쓰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주학은 하늘의 학문이에요. 하늘의. 예? 이 천문이란 말이에요. 천문. 하늘에서 지구를 내려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그러니까 우리가 동에서 남으로, 남에서 서로 가듯이, 예? 항상 좌측용 우백호. 좌측이 우선이라고 했잖아요, 좌측이. 그죠? 예. 지구에서 하늘을 쳐다보면 오른쪽에서 왼쪽이지만, 하늘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니까 왼쪽부터 돌아서 왼쪽이 동쪽, 오른쪽이 서쪽이란 말이에요. 그럼 왼쪽 동쪽에서 해가 떠가지고 남쪽으로 돌아와서 서쪽으로 넘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순서는 항상 요 순서로 잡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거꾸로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 가보, 무지,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 선생님, 안 배워가지고 할 적에 내가 그렇게 쓴다? 강화로. 선생님, 안 배워가지고 나 혼자서. 이 사주 어떻게 봐요? 나 혼자 사주기 선생님, 그렇게 봤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여기서부터 가보, 어? 무지, 실제 책을, 맨날 책을 쓴 사람도 이렇게 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는 보이지만, 우리 같은 사람 이렇게 해놓으면 안 보여. 습관이 오른쪽에서 왼쪽 때 있고, 모든 고설이, 모든 서적이 다 오른쪽에서 왼쪽 가게 해놨는데, 자기만 무슨 통계라고 했나, 이거야. 그러면은, 원칙을 몰라, 원칙을. 이 원칙이 이래서 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른쪽에서 왼쪽 보는 습관을 들여야, 원서를 보든, 예? 어떤 서적을 보든 간에 눈에 들어오지. 이거를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요즘 뭐, 가로수기, 세로수기 하는데, 해가지고,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그걸 가로수기, 세로수기에는 지금 이 학문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 쓴다. 대운은 이렇게 잡는다. 해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사주가 내 기둥, 연의 기둥, 이게 주, 월, 일, 시 해서 내 기둥이다 해서 사주예요. 내 기둥이라고 해서 사주고, 글자 수를 세어보니까 8자로 해서 8자예요. 예? 그 사주학이라는 말도 맞고, 8자학이라는 말도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사주와 그 다음에 명의 이론을 다루는 학이라 해서 명리학이라고 합니다. 명리학. 또 자평학이라고 해요. 자평. 뭐 여러 가지 명칭하는 말은 많이 있습니다. 있고. 자, 그래서 대운은 10년 단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살부터 여덟 살은 뭘로 보느냐? 한 살부터 여덟 살은 태어난 월주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월주를. 그럼 쉽게 얘기하면은
대운은 구대운이라고 이렇게 쓰지만 실제는 무진대운이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0살, 한 살부터 여덟 살까지는 이 무진대운을 그냥 쓰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하십니까? 자, 하늘 도마뱀이나 이런 만세 프로그램을 보면은 영대운이라고 가봅니다. 영대운. 영대운은 없어요. 영대운 없어요. 영대운은 무조건 1대운으로 고쳐서 쓰셔야 돼요. 1대운. 1대운. 1대운부터 10대운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대운 정하는 법은, 대운 정하는 법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해드려요. 대운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것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려요. 이 구대운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도 좀 나중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일단 사주는 요렇게 해서 딱 쓰는 게 한 세트야. 사주를 쓰면 위에만 쓰는 게 아니고 반드시 대운을 적어놔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보세요. 봄에서 태어났잖아요. 봄에. 봄에서 태어나서 울로가 이 사람은 여름으로 갔다가 이게 사오미 여름이잖아. 여름.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간다. 계절적 흐름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도 아침이 있으면 점심이 있고 저녁이 있듯이 이 또 1년이 또 봄, 여름, 가을로 돌아가듯이 순행하고 역행하는 그 흐름 속에서 이 사람의 운명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운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 대운이라는 크게 볼 때 크게 운행한다는 의미에서 운. 예? 자, 그래서 이 사주 자체를 명이라 합니다. 명. 예? 그래서 운명이란 말 어디서 나왔느냐? 대운과 그 사람의 사주 명 자체를 해서 이게 여기서 운명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자, 명 자체는 고정돼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의 평생, 이 사람이 이것만, 이 사주만 가지고 우리가 따진다면은 어릴 때 좋으면 평생 좋아야 돼. 그런데 운이라는 건 아침, 점심, 저녁이 다르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울 때 태어난 사람은 1년, 이게 내운이라는 게 없다면 추울 때 태어난 사람은 평생을 꽁꽁을 해야 되느냐 이거야. 평생을. 응? 네? 더울 때 태어난 사람은 평생을 더 추구해야 되느냐 이거야. 다 울로에서 바꿔준다. 흐름을 바꿔줘서 그 사람의 운명에서 대운의 흐름은 누구나 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사주에서. 그래서 자, 우리가 지지가 12개잖아요. 그럼 대운은 몇 개까지 되고 있습니다. 대지 대운 12개 다 죽어. 한 바퀴 돌 때까지. 예? 그쵸? 자, 해, 자, 추, 인, 묘까지 하면 이게 12개예요. 여기까지. 예? 12개 몇 년이야? 120년이에요. 120년. 그럼 다시 돌아오잖아요. 다시 돌아오면 120년이라는 대운이, 대운을 들어오면 누구나 공평하다 이거야. 지지가 완전히 한 바퀴 돌았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왜 120살을 인간이 살아가는 기준으로 100세시대 하지만 실제는 인간은 120세 살아야 누구나 공평해. 누구나. 누구나. 자, 이 사람은 봄에 태어났지만 70에 죽어버리면 이 사람은 겨울을 맛을 못 보고 죽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여름 갔다가 가을 갔다가 겨울로 많은 시기 죽어버렸어. 죽어버리면 자기는 여름, 겨울, 겨울이라는 그 맛을 못 보고 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공평한 120살 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우리 그림이 한 번쯤은 좋은 그림이 돼 있다. 한 번쯤은. 예? 그런데 늙어서 오는 건 뭐해? 늙어서. 늙어서 오는 건 뭐하냐고. 뭐. 최고 하이라이트, 제일 좋은 것은 최고 20대부터 50대 사이에 운 좋은 사람이 그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그때 모든 게 결판나, 그냥. 그 대운의 그 수순은요, 선생님, 그 월주, 월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출발은 월주에. 출발은 월주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월주가 지금 거기 무진이면은 예. 지금 구 이전의 거는 0에서부터 8까지는 무진으로 무진의 영향을 미친다 이거예요. 시작을 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 예. 무기경실으로 그렇죠, 그렇죠.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그 대원은 예. 예. 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운명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여는 과거, 이거는 과거, 현재,
미래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사주 내기둥으로 하는데, 이거 사주 내기둥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를 따질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게 뭐냐? 대운이야, 대운. 대운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어. 아, 이때는 이 사람이 좋았구나, 이때 나빴구나,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 원곡에서 이때 좋았다, 나빴다, 그거에 대해서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 대운만 잘 보면 돼, 대운. 이해가시죠? 예. 자, 이것이 사주 팔자 구성인데, 그럼 기점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럼 가보년, 금년에 지금 병신년이지 않습니까? 예. 병신년의 기점을 어디로 둘 것이냐? 어디를? 그럼 양력도 우리가 기점을 놓으면 음력도 있고 양력도 있고 절기도 있어요. 절기. 그래서 모든 이 사주학의 절기, 사주학의 기점, 사주학의 기준은 무조건 뭘로 하느냐? 예, 절기로 따지면 절기. 절기로 따지면 이거예요. 절기로. 자, 절기로 보면 우리가 24절기가 있어요. 24절기. 그죠? 24절기가 있습니다. 그럼 절기는 음력이 맞느냐, 양력이 맞느냐? 절기는 태양력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태양력. 양력이 맞아요, 양력이. 절기는? 양력이 맞죠. 예, 양력이 맞습니다. 그래서 절기는 태양력을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무조건 양력으로 보는데, 만세력이나 이런 거는 다 음력, 양력 혼용되게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절기 중에서 절입 절기가 있고요. 중간 절기가 있어요. 중간 절기. 자, 그러면 이제 1년의 절기는 뭘 기준하? 1년의 절기. 1년의 기준. 1년의 기준은 무조건 입춘 기준이다. 이거 입춘. 한 년의 시작은 봄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입춘이 들어올 때를 기점으로 그 전년에 태어났느냐, 그 후에 태어났느냐. 자, 금년은 병신년에 입춘이 언제냐면 2월 4일 16시 48분인가 들어왔어요. 한국 천문학회에서 발표했는데. 그러면 2월, 양력 2월 4일 16시 47분에 태어나면은 병신생이 아니고 을미생이다, 이 말이에요. 자, 2월 4일 16시 48분 땅 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 해가 바뀌어요. 병신년으로 바뀌어요. 같은 날 태어나도 한 해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비슷한 시간에 태어나도 한 사람은 병신생이 되고 한 사람은 을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입춘 기준으로 한다. 자, 그러면 연초에 들어오는 절기, 24절기 중에 연초에 들어오는 절기가 있고, 월초에 들어오는 절기가 있고, 양력으로 기준할 때 월 중간에 들어오는 절기가 있어요. 월 중간에 들어오는 절기는 월을 논하지 않습니다. 입춘 다음에 뭐냐? 자, 그러면 병신년 2월 4일 생, 병신년 2월 4일 17시에 태어난 애는 병신생이 되고, 병신생이 되고, 그 다음에 월은 어떻게 되나? 그 다음에 인월이 되거든요? 인월은 항상 음력 봄 시작은 무조건 인월부터 시작합니다. 이거는 절대 안 바뀌어. 음력 1월은 무조건 인월이에요. 청간은 동한다고 해서 동 움직인다 이거예요. 청간은 계속 해마다 바뀝니다. 위가 해마다 청간은 바뀌지만 지지는 해마다 음력 1월은 인월이에요. 절대 안 바뀌어요.
다음에 6월 진로를 넘어가는데, 자, 5월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병신년일 경우에 인월에 위에 붙는 게 뭘로 기준하냐면, 이게 삼합에서 기준한, 삼합. 병신하면은 합이 뭐요? 병신합을 하면 뭐로 바꿉니까? 오행이? 병신화? 수로 바뀌지, 수로. 수로. 예? 수로 바뀌는데, 이 수로 바뀌는 오행을 생하는, 수로 바뀌는 오행을 생하는 양간이 1월달에 첫 월근이 됩니다. 월근. 그럼 자, 수로 바뀌어서 수를 생하는 양간이 경금이잖아. 예. 그죠? 그래서 지금 금년은 경인월부터 시작한다. 이게 경인월부터. 원칙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수로 바뀌었는데, 수로 바뀐 게 이게 딱 나타날 때가 언제 나타나느냐? 나타날 때, 수로 바뀐 오행이 나타날 때가 항상 진월에 나타나요. 그래서 임진월이 3월 자, 경인, 그 다음에 뭐예요? 신묘, 그 다음에 뭐예요? 임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예.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거꾸로 얘기한다면은, 자, 영이 합을 한 오행이, 오행은 3월 달에, 진월, 3월 달에는 그 바뀐 오행의 양간이 나타난다, 양간. 음간이 나타난다. 항상 그래요. 자, 이 갑오년에도 볼게요. 갑오년에는 갑기, 뭐예요? 합을 했는데, 뭐로 바뀌어요, 오행이? 뭐. 토로 바뀌잖아, 토로. 토로 바뀌죠. 예? 네. 자, 갑기 합토. 네. 토로 바뀌었으니까 진월에 토가 나타났다, 이 말. 자, 그럼 1월은 뭐냐? 1월은 어떻게 되냐? 인월에는 뭐냐? 토를 생하는 게 뭐예요? 토를 생하는 게 화잖아요. 그러면 병인월부터 시작한다. 이거. 병인, 정묘, 그 다음에 무진으로 넘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주를 연만, 연가 얼마 알면 여기 뭐가 붙는 걸 알아야 돼, 이게. 이것만, 이건 위에는 몰라도, 이건 항상, 양간은 항상 변한다 그랬잖아요. 진월이구나. 그러면은 이미 알아야 돼, 이게 뭐가 들어갈지. 그래서 사주를 보면 자, 아, 여기는 뭐가 들어가면 나와야 된다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주를 기억할 때 가끔 이제 지등막에 위기가 뭐였지? 이게 기억이 안 될 때는 아 진월이니까 계산해보면 이게 뭔지 나와요. 그죠? 자 시도 마찬가지. 시도인데 시주 중앙은 내가 나중에 좀 이따 얘기했지만 시도 마찬가지. 시간만 하면 이게 위에 거는 자동으로 나와야 돼. 또 위에 거만 알면 자동으로 이게 밑에가 뭔지를 알아. 나와야 된다. 자 그래서 연주는 반드시 입춘을 기준으로 정한다. 입춘. 입춘은 해마다 2월 4일날 들어옵니다. 2월 5일 들어올 때가 가끔 있어요. 2월 5일 들어올 때는 언제 들어오냐? 양력으로 윤달 들 때는 2월 5일로 넘어올 때가 있어요. 자, 금년에 윤달이 있었어요. 2월 달에. 예, 예. 예, 2월 달에 있었는데, 그래도 그, 금년에는 2월 4일, 그냥 2월 4일이야. 때로는 2월 5일 될 때가 있어. 그래서 윤달이 들어오면 항상 입춘은 오후에 들어와. 오전에 절대 못 들어와. 윤달 들면. 오후에 들어와. 오후 늦게, 좀 늦게. 그래서 금년에 입춘이 거의 7시 다 돼서 입춘이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럼 입춘의 의미는 뭐냐면 대단히 중요해요. 이 입춘이라는 건 봄을 이게 옛날에는 옛날에 별 입자를 안 쓰고요. 셔울 입자를 썼어요. 입춘, 입하 다 셔울 입자 씁니다. 덜 입자 안 써요. 들어오는 개념이라 우리 말의 표현이 그렇지만 이미 일어섰어. 딱 나타났다 이거예요. 나타나. 자 그럼 2월 4일과 2월 3일의 차이는 뭘까요? 해가 바뀌는 엄청난 차이도 있지만 뭐냐? 우리 인간은 말이죠. 지잘난 맛에 살아요. 이 자연은 미물이지만 이
우주 공간하고 교감을 합니다. 그러면 자연은 알아. 입춘이 들어왔다면 이미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2월 3일 날 가지를 가지고 2월 3일 날 가지를 한번 부러뜨려 보면은 가지가 또 부러집니다. 2월 3일 날. 근데 2월 4일 날 입춘 들어오고 나서 한번 부러뜨려 보세요. 벌써 물이 올라와. 물이 올라온다니까. 이게 벌써 물이 올라가지고 또 안 부러져요, 이게 가지가. 그게 연주 중에서 연주는 이와 같이 결정한다 이거예요. 자, 입춘은 동지하고 우리가 24절 중에 입춘은 동지하고 춘분의 딱 가운데 있어. 동지하고 춘분하고 딱 가운데 있는 게 입춘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360도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절기를 나눠보면은 동지를 0도, 춘분을 90도, 하지를 180도, 춘분을 270도 보면 입춘은 정확하게 45도 자리입니다. 자, 디에고 이제 뒤에 보면은 그 그림이 있어요. 그 제가 말씀드렸던 이거는 뒤에 그 이 그림상에 나와 있어요. 이 그림상에. 자, 월주 정하는 건 내가 좀 전에 설명 다 드렸어요. 지금 월주. 네? 그래서 월주는 천간에 연간에 간합한 오행을 생하는 것이 생하는 양간을 첫 달에 이 노래 월주를 결정한다. 자, 그러면 합한 그 간합한 오행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갖다가 몇월 달에 나타나나 진월 3월 달에 나타난다. 봄에 진월에 나타난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오수에는 어떻게 되냐면 봉용직화라 그랬어요. 봉용. 자, 용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 사주학습 책에 용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거는 무조건 진을 얘기한다고. 진을 얘기해요. 용이 어쩌고저쩌고 하면 전부 진이야. 진. 진토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그래서 막 이게 만날 봉자잖아. 진월을 만나면 그 화한 것이 나타난다 이 말. 그래서 항상 3월 달에는 간합한 오행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 금년에는 보세요. 금년에는 임진월이 3월이에요. 네? 금년에 병신년이니까 어떻게 돼요? 병신 합수했던 양간, 수의 양간이 임수다. 그래서 이게 나타난 거예요. 이래서 월주를 정한다 이겁니다. 월주를 갖다가 또 월건이라고 해요. 월건. 네, 월건. 월건을 세운다 그래. 세운다. 자, 월도 마찬가지. 항상 절기 기준입니다. 월도. 월도 절기 기준이다. 그래서 절입일이라고 있어요. 절입일. 절기 기준인데 절립일. 그 뒤편을 보면 절입일에 대해서 내가 도표를 만들어 놨어, 이게. 자, 1월달에는 입추를 절입일을 하고, 2월달에는 경치, 3월달에 청명, 4월에 입하, 5월에 망종, 6월에 소서, 7월에 입추, 8월에 백로, 9월에 할로, 그 다음에 10월에 입동, 11월에 대설, 그 다음에 12월에 소나, 소환으로 절입일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절입일인 월요일 그러면은 이것도 다 만세일금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예. 그럼 2월 달에는 경칩이 4시 들어오는 것까지 나와 있어요. 그럼 경칩 들어오기 전에 경칩 전에 태어난 사람은 무조건 입춘월 그 자체로 보면 되는 거예요. 경칩 후에 들어온 사람은 경칩월 그대로 보면 돼요.
자, 그렇게 설명해 놓은 게, 지지가 자로 시작되지만, 지지가 원래 자부터 시작이지만, 1년의 계절의 시작은 봄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이날부터 무조건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자하고 자월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이날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로 정월로 하고, 묘를 2월 해서 추월을 12월로 결정합니다. 자, 60간지를 매월 순차적으로 배당이 되고, 12달이므로 월근은 5년 주기로 반복돼. 12달 곱하기 5 하면 5년 주기로 반복된다, 이겁니다. 5년, 그럼 60 갑자기 나오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월근을 정하는 방법은 월지는 은해를 막는 하고 정월은 인월이 되므로 쉽게 알 수 있고, 월간은, 예, 아까 말씀드린 그 공식. 갑기월은 병인월이 되고, 갑기 합토, 그러니까 토를 생하는 병화, 병화를 쓴다, 이거예요. 을경년은 을경합금 하니까 토생금 하니까 무토를 무인년이 월이 되고 병신년은 병신합수를 수를 생하는 경인년이 월이 되고 정임년은 정년 인년 이 말입니다. 정임년이라는 것은 정년이 됐든 임년이 됐든 정년이 됐든 임년이 됐든 정임한목 목이니까 목을 생하는 임인월이 정월이 됩니다. 그다음에 무년 개년은 무개년은 무개합하니까 화를 생하는 갑인월이 정월입니다. 이렇게 보시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되고 월지는 이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항상 정월은 인월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천간은 항상 어떤 해는 병이 되고 어떤 해는 임이 되고 음간은 정월에 없어요. 음간은 정월에 음간은 없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양간만 따지면 갑경 병 임 무 요것만 있어 정월은 양간만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절입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대로 이렇게 됩니다. 자, 일주. 요것이 일주인데, 이제 일주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일주는 만세를 보고 시작해야 돼요. 만세력의 이날은 계속 무한반복하거든? 예? 60갑자로 이러면 계속 연속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정해진 법칙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돌아간다, 이거는. 그냥 그대로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유는. 자, 그럼 일주는 기점이 있잖아. 시점 어디로 따질 것인가? 어디로? 하루에도 어제가 언제고 오늘이 언제고 따지려면 이게 시점을 봐야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자시가 하루에 시작이 되는데, 자시. 자시가 우리 정확하게 하면 11시부터 1시 사이가 자시예요. 자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날짜를 몇 시부터 따지, 날짜 변경이 되는 걸 지금 현재 사람들 12시부터 따져요. 이게 12시고, 9시, 3시, 6시. 6시. 자, 지금 사람들은 날짜 변경을 12시부터 하자고 약속을 한 거예요. 모든 나라들끼리. 그럼 과거에는 12시부터 날짜 변경이 되는 게 아니고 11시부터 날짜 변경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이 항문이 태동할 때는 전부 자식은 그 다음날 날 시작이야 그때. 자 그럼 이 항문은 11시를 날짜가 바뀌는 걸로 판단을 하고 만들어진 항문이에요. 네? 그럼 모든 체계가 11시에서 날짜 바뀌는 걸로 만들어진 항문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12시를 쓴다고 해가지고 학문의 토대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요즘 사람들은 이게 조자시, 11시부터 12시 사이를 조자시, 12시부터 1시 사이를 여자시라고 그래요. 이거 조자시, 여자시, 한때는 이거 가지고 논란이 많았어요. 한때는. 명리하는 사람들이 논란이 많았어. 근데 조자시, 여자시를 현대적 지금 날짜 변경선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보니까 안 맞는다 이래요, 안 맞는다. 틀려 사주가
똑같은 시간대에 낳았는데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병신인 날 태어났으면 이 사람은 똑같은 시간대인데, 예? 정유 일간으로 보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일주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 일주에 따라서 이제 모든 십신관계, 이춘관계가 다 여기서 결정이 되는데, 제가 말한 대로 일주라는 것은 그 사주의 기준점, 특히 일간의 기준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사주로 봐버리는 거예요. 조사시 여자친구 보면 안 맞아요.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우길 필요 없어. 이 학문은 안 맞으면 아무 짬이나 쓸모없는 학문이에요. 안 맞는 건 빨리 폐기 처분하고 없애버려야 돼. 없이. 자, 그래서 11시를 기점으로 모든 날짜를 빠지라. 이겁니다. 제 얘기는. 자, 그러면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이 지금 5월 11일인가요? 네. 네. 11일 밤 우리나라 우리 시간으로 11시 35분에 태어나서 애가 네? 11시 35분에 태어나면 얘는 5월 12일생으로 봐야 돼. 자,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또 애매해요. 왜 그러냐면 자시가 11시부터 11시 땡땡부터 1시 땡땡까지 하게 했는데 우리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시간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시간인데 우리가 시계를 누구 시계를 쓰고 있냐면 동경시를 쓰고 있어요. 동경시를 시계를 동경 일본 시간을 일본하고 우리가 시간 똑같잖아요. 그러면 일본이 일본 시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는 30분이 빨라요. 일본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시는 30분이 이미 먼저 가 있어. 일본 시간을 기점으로 해보면 자시가 서울 기점으로 11시 32분부터 1시 31분까지가 자시간입니다. 그럼 우리가 편리하게 지금 일본 시간을 쓰고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그냥 아 자시 하면은 11시 32분부터 자시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편리하게. 예? 그걸 또 30분을 먼저 갔으니까 저 30분이 일본보다 빠르니까 우리가 30분을 빼내고 이러실 필요 없고 그냥 일본 시간을 기점으로 11시 32분부터 서울 기준으로 이게 지방마다 다 틀려요. 서울 기준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합니다. 그래서 지구가 지축이 되어 있으면 지구는 자전을 하면서 하루에 한 번씩 돌잖아요. 자전. 자전하고 1년에 한 번을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 그래서 상해질이 만들어지거든. 그럼 자전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전이 어떻게 되냐면 자전이 도는 방향이에요. 방향이 이렇게 돌아요. 우리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단 말이야. 지구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이 우리가 이제 위도가 있고 이렇게 끔 들어갔던 위도로 그래. 위도. 지구를 세번에서 잘라놨잖아요. 세로로 이렇게 잘라놓은 걸 갖다가 그러면 이걸 경도라고 합니다. 이 위도는 적도에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춥고 내려올수록 덥고 그래요. 네? 자, 그런데 경도는 춥고 더운 거 아무 상관없어. 그래서 경도는 뭘 경도 가지고 뭘 하냐면 날짜 변경. 날짜 변경선. 그래서 미국 시간하고 우리 시간하고 12시간도 차이 나고 하는 이유가 날짜를 어디냐. 전부 경도 가지고 따진다. 자, 그럼 우리나라가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지구가 이제 우리나라 지도가 대충 있다 치면은 어디로 돕냐면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똑같은 대한민국에서 12시가 제일 먼저 오는 데가 어디냐면 강릉이에요. 강릉 이쪽에. 여기서부터 12시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전차적으로 가 제일 늦게 오는 게 저 인천 끝자락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강릉하고 서울하고 몇 분 차이 나면 서울하고 한 8분 차이 나요. 8분. 그럼 같은 시간대라더라도 이 선상에 있는 사람들은 또 이 시간대가 다 틀려요. 그래서 시간이 애매하게 걸리면 내가 물어봐.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자, 항상 짝수 시간은
짝수 시간이라는 말은 6시, 8시, 2시 이런 거는 시간 왔다 갔다 하는 것하고 상관없어요. 홀수 시간이 항상 시간대가 걸리는 거거든요. 그렇잖아. 이것도 홀수고 이것도 홀수잖아. 네? 그래서 홀수 시간에 태어나서 애매하게 11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32분이 서울 기준이지 그 사람이 부산서 태어나거나 저 인천서 태어나면 틀리다 이 말이야. 그럼 물어본다고 내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물어봐가지고 아, 이 사람을 자시로 볼 것인가 축시로 볼 것인가 그걸 따진다. 그래서 태어난 날을 어디로 기준할 것이냐. 자, 연은 입춘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월은 절기를 기준하고 일은 자시 기준인데 자시가 우리는 12시가 자시에 들어가 있지만 12시를 기점으로 하지 않고 11시 32분 현재 우리 시간으로 따져서 자시를 날짜를 따져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금년 이제 얘가 11시 31분에 태어나면 무슨 시가 되냐면 해시가 되버려요. 예? 네? 32분부터 30분 자시로 들어가니까 해시가 돼요. 두 가지가 틀려요. 1분 차에 날도 틀리고 시간도 틀려요. 근데 이 11시 31분 태어나면은 그전 지금 그날의 날 읽은 일단을 쓰지만 11시 33분에 태어나면은 그 다음 날 예? 실제 우리 날짜는 안 베푸지만 그 다음 날 일주를 쓰고 자시를 써야 됩니다. 이것이 일주 생활 법입니다. 자, 그 뭐 구구절절 뭐 설명해 놓은 내용이 그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해 놓은 게. 자, 그래서 여기 표에 보면 제가 시간을 적어 놨어요. 자시가 빠져버렸네. 자시가 빠졌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표는 서울의 시간을 기점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부산은 정오 기준을, 정오로 서울이 12시 32분이 정오인데, 부산은 12시 23분이에요. 거의 한 8분 차이 난다고, 부산은. 인천은 12시 33분, 한 1분 차이나, 예. 광주시 12시 32분, 춘천 12시 29분, 예. 강릉은 12시 24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8분 차이 나죠, 8분. 그죠? 예. 포항 12시 20분. 이와 같이 해서 태어난, 내가 어디서 태어나냐에 따라서 시간대가 달라질 수 있는 계지도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시주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자, 시주는, 자, 이사주의 경우, 기후일에 태어났어요. 기후일에. 그러면 시간은 정해질 거잖아, 시간은. 예를 들어서 자시다. 예? 네? 자시다 그러면, 일간, 여기도 간합. 간합을 적용합니다. 갑일과 기일은 합을 하면 토가 되죠. 예. 네? 네. 갑일과 기일은 합을 하면 토가 돼. 갑기 토. 예. 토가 되는데 이 토를 극하는 양간을 자시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토를 극하는 게 뭐예요? 갑자시가 된다. 토를 극해야 된다니까. 아, 뭐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시에 태어나면 이 날짜에 자시에 태어난 사람은 갑자, 얼추, 병인, 정묘 이런 식으로 시간이 쭉 배열돼서 넘어갑니다. 60갑자 순서대로. 자, 그러면 왜 옛날 사람들은 시간에
시간에 왜 일간을 극하는 것을 왜 첫 자시로 기준을 했느냐? 이거 설명하는 책이 없어. 그냥 자식을 하면 이렇게 꽂는다더라 하고 그냥 다 그걸로 끝. 끝. 왜 했겠어요? 뭘로요? 자, 이거는 이렇게 시주라는 말은 천간지지를 합해서 시주로 합니다. 그러면 천간만 얘기하면 시간, 지지만 얘기하면 시지. 월도 마찬가지. 월간 월지, 일간 일지, 연간 연지, 통틀면 연주, 월주, 일주, 시주. 그러면 시주는 뭘 의미하냐면 자식을 의미해, 자식. 시주는 자식을 의미해. 자, 시주는, 일주는 뭘, 나와 나의 배우자를 의미하고, 네. 일주는, 시주는 자식을 의미한다, 자식. 네. 자식을 의미하기 때문에, 남자 사주에, 네? 자식이 뭡니까? 육친 관계로. 식신상관인가? 여자 사주가 식신상관이 자식이고, 남자는 뭐가 되냐면 관살이 돼, 관살. 남자는. 남자는 내 자식이 나를 극하는 거. 남자는? 그건 왜 그러냐? 자, 이 기토일간이, 예? 기토일간이 정제가 뭐가 되느냐면, 정제가 임수가 정제예요. 그렇잖아요. 육친관계에서. 이 정제야, 정제. 정제는 뭐냐? 내 마누라잖아, 내 마누라. 그래, 안 그래요? 내 마누라가 낳은 게, 내 마누라가 생을 한 게, 뭐야? 생을 한 게. 내 마누라가 낳아야 내 자식이 될 거 아니에요? 내 마누라가 낳아야. 그죠? 그럼 임수가 생을 한 게 뭐냐면은? 예? 감목이 되는 거예요, 감목이. 그래서 감목이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예? 갑기 합을. 예? 이 원리야, 그렇지.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러면 감목하고 을목하고의 차이는 뭔가요? 이게 기점이 되니까. 이 갑자식부터 기점이 돼가지고 육식갑자로 순서로 나간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갑자로 시작할 수도 있고, 예. 어떤 사람은 경자로 시작할 수 있고, 예. 이 기토 입장에서는 갑목이 이게 정관이야, 정관. 선생님 이해가십니까? 정관이 내 자식이다, 이 말이야. 내 자식 자리에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하는 것부터 빠져서 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기토 일주도 갑자 시간으로 나가고, 갑목 일주도 네? 갑자 시간으로 나가는 똑같이. 그래서 왜 시간에 일간의 간합한 오행을 극하는 뜻을 왜 시간에 처음 내셔오느냐? 그 이유는 육친관계 여기 있어 있어요. 육친관계 여기 있어. 여기서부터 비롯돼 가지고 이렇게. 나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갑기일간은 갑하고 기일간은 양간인 갑목을 천간에 부여한다 이거야. 자, 시간에 을일간 경일간은
그걸 극하는 병화를 천간에 부여합니다. 그 병자식 비상하고 병일간 신일간은 수를 극하는 무자식부터 시작합니다. 예, 예. 정임은 목이니까 그거를 극하는 경자식부터 시작합니다. 무계일간은 토니까 갑자식부터 시작합니다. 아, 임자식부터. 무계합하니까, 무계합하니까 화를 극하는 임자식부터 시작합니다. 이해가셨죠? 예. 자, 이거는 이제 없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 이게 요즘 뭐 만세력이 그냥 두드리면 다 나오잖아. 두드리면 다 나오기 때문에 굳이 몰라도 이거 사주 본인들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지만 우리는 원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나중에 내가 만세력을, 자, 우리가 컴퓨터가 없을 경우에 우리가 그 만세력 책으로 본다 치면, 시간은 안 나와 있잖아요. 만세력 책에 자시에 태어난 사람은 갑자, 축시에 태어난 얼축, 이렇게 부여한다고 돼 있지 않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럼 우리가 책을 봤을 때 시간은 본인이 결정해서 정해 놓아야 돼. 예, 계산해서 넣으셔야 돼. 예. 자, 그러면 이제 대운은 또 끝나서 사주 내 기록은 다 쉬웠어요. 사기 내 기록만 가지고 그 사람의 운명을 논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대운이 들어가야 돼요. 대운이 들어가야 그 사람의 운명을 논하는데, 그럼 대운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대운의 출발은 항상 월주에 출발한다고 했어요. 월주. 월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대운이다. 이게 기본 모토고. 두 번째, 그럼 대운도 순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순행. 이 사주에서 우리가 순행과 역행이 가끔 등장을 해요. 순행과 역행이 등장하는데, 순행과 역행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자, 남자 사주의 경우, 양년을 만났을 때, 양년이라는 말은, 천간이 양간이다, 이 말이에요. 남자가 양이잖아요, 그죠? 양. 예? 양과 양끼리 만나면 이거는 순행이야. 양이 양을 만난 거는 순리다, 이 말이야, 순리. 예? 순리기 때문에 이건 순행한다, 이 말이야. 그럼 남자가 양인데, 음년을 만났어. 자, 금년의 남자는 무조건 순행합니다. 금년의 남자는 대운이 무조건 순행이야. 왜? 병신년에 병화가 양이 있기 때문에, 양과 양끼리 만났기 때문에 무조건 순행해야 돼. 내년 되면은 남자들은, 내년에 태어난 남자들은 전부 역행해. 네. 왜? 내년에는 정유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네. 남자는 양인데, 양과 음년을 만났어, 음년. 네? 네. 그럼 이거는 역행한다. 우리가 수학에서도 있잖아요. 수학에서도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플러스야. 네?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뭐예요? 이거는 플러스예요. 네? 자, 그럼 남자는 이렇게 결정하고, 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는 음이잖아요, 그죠? 네. 자, 음인데, 여자 음년. 그러면 음은 음끼리 만났다, 이거. 그러면 이건 순행이야, 순행. 우리가 원리를 생각하면 간단해. 음이 음을 만나면 그건 순리다, 이게 순리. 순리대로 간다, 이거죠. 근데 여자는 음인데 양년을 만났어, 양년. 예? 이거는 음이 양을 만났기 때문에 순리가 아닌 거예요.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역행한다. 그래서 금년에 태어난 여자들은 무조건 역행하게 돼 있어. 대운이. 대운이 거꾸로 간다, 거꾸로. 자, 우선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자, 대운을 이제 순행하고 역행하면 뭔 차이가 있느냐? 순행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현재 자동차가 이쪽으로 가고 있으면 차가 이제 이렇게
지정한 게 순행이잖아요. 순행. 그죠? 자, 그러면 차가 똑같은 차인데 빠꾸하고 있어. 이게 빠꾸. 이게 역행이란 말이야. 이게 이건 순행이에요. 이게 역행이에요. 자, 순행했다는 거는 앞으로 다가오는 계절, 예? 네? 앞으로 다가오는 계절과 만나게 돼 있어요. 내가 순리대로 가기 때문에. 그죠? 앞으로 다가오는 계절과 만난다. 그러면은, 이 대운의 숫자를, 자, 대운은 숫자를 무시하고, 자, 이 사주에서 순행을 한다고 보면, 야, 남자니까 순행하는 순서대로 쭉 찍었어요, 이렇게. 그죠? 예. 네. 그럼 대운 숫자를 어떻게 정하나요? 대운 숫자. 대운 숫자를 어떻게 나오느냐, 대운 숫자. 자, 순행하기 때문에, 무진년에 태어난 사람이 다음, 진월 다음에, 4월이잖아요, 4월. 자, 4월의 절입일, 4월달의 절입일까지 날짜를 계산해. 날짜를. 자, 오늘 사주가 지금 이미 이제 오늘 개사월에 개사일이잖아요. 개사월에 오늘 지금 이 시간 사주가 개사 정신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 개사일에 태어났는데 순행하는 사람은 그 다음 계절 이미 그 다음 계절이 뭐냐면 5월이에요. 5월 저입일까지 며칠 남았냐 이거야. 며칠 남았냐. 오늘 태어난 날부터 남은 날짜가 며칠 남았냐 이거야. 네? 그 남은 날짜를 가지고 3월 나눕니다. 3월. 왜 3월 나눌까요? 왜 3을 나누냐 물어보면 이 공부하는 사람들도 3을 나 왜 3을 나누냐 물어보면 대답 잘 못 들어갑니다. 여기 중기 말기 이런 거 3을 나누는 얘는 한 달에 30일이에요. 예? 한 달에 30일인데 대운은 10 단위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3을 나누는 거예요. 10단위로 나오는 이걸 30일을 매일 계산할 수가 없잖아. 10년 단위로 끊어야 되기 때문에 3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3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남은 일수에다가 앞으로 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서 4월인데 다음에 지금 현재 4월이 있어요. 이 사람이 태어난 날이 이게 4월이야. 예? 이쯤 오면 언제 5월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차는 이쯤에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예. 예? 자, 30일 중에, 오늘의 음력 며칠이야? 4월 5일이네? 4월 5일. 그럼 거의 뭐, 시작하자마자 이미 와 있어, 지금. 예? 그래서 남은 일수가 약 한 28일 정도 남았어. 예를 들면, 예? 지금 이대운 나왔거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29일 남았다 칩시다. 39, 27 하고 나니까 끝자락 2 남아. 그럼 반올림해서 10대운이 되든지 해야 돼. 네? 근데 이거 지금 이대운인데 지금 하여튼 남은 일수를 가지고 나머지 3을 이게 여자라 해놔가지고 거꾸로 됐구나. 여자라 그래서 거꾸로 됐구나. 남자의 경우에는, 자, 이게 남자를 한번 봐. 우리 가서. 8대운 나와요, 남자는. 남자로 8대운 나와. 그러면, 28일 정도 되나 보다, 남은 날이.
28일 3... 3부 27일 됐어요. 아니, 오늘이 4월 5일이 됐어요. 아, 4월 5일이구나. 5월을 빼면 25잖아요. 30에서 5월을 빼면 25. 아니지, 절기 기준으로 하는 거죠. 절기? 절기 기준으로 2월 4일, 24일 추니까 거의 뭐 20, 한 29일? 30, 20쯤 될까? 안 되는데? 2월 4일 입춘이니까 28일 정도 되겠다. 그래도 3, 그래도 하나 남네. 응. 27일 정도. 그래도 그네. 26일. 38, 24. 이가 남으면 이게 반올림 해야 돼. 하여튼 27일 정도가 좀더 되겠어요. 하여튼 계산을 이렇게 한다, 계산은. 그래서 남은 일수를 가지고 3을 나누어 가지고 나머지가 1.5 이상 되면 반올림해서 올려요. 나머지가. 그래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 여자는 예를 들어서 금년에 여자는 역행한단 말이에요. 역행하면 어찌든 이 차는 여기 있어요 지금. 차는 역행하니까 어떻게 돼요? 차가 일로 가잖아요. 일로 가니까 지나온 전입일을 따지는 거야. 지나온 전입일. 지나온 전입일까지 얼마 남았냐를 따져가지고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3을 나눠서 올리고 내리고 반올림하고 하면은 그게 대운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운수도 만세력의 대운수도 이미 숫자를 표시해놨어. 그래서 남자 대운과 여자 대운의 차이가 나는 거는 이것 때문에 그렇어.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자, 대운은 특징이 있습니다. 대운은 말이죠, 대운을 적어놨고 대운이 제대로 내가 적었나 안 적었나 확인하는 방법, 대운을 제대로 뽑았나 안 뽑았나 확인하는 방법. 어떻게 되냐면 대운은 내가 대운을 적어놓고 이걸 대운을 적어놓고 여섯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는 항상 월지하고 추월해. 월지하고 추월함. 그 사주에 월지하고 항상 추월함. 여섯 번째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 사주에 월간하고 항상 합을 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대운의 다섯 번째 천간하고 월간은 합을 하고 대운의 여섯 번째 지지하고 월지는 충을 하고 그러면 이 사주 제대로 대운 제대로 적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대운에서 이 사람이 구대운이다 이거야. 이 사람이 구대운인데 이 구대운을 그러면 언제부터 아홉 살 이제 이게 구대운이라는 아홉 살부터 이 운에 적용받는다 이 말이거든. 이 사람 열아홉 살부터 이 운을 적용하고 그럼 열아홉 살 언제부터 적용받느냐? 언제부터? 열아홉 살 음력생일 땡 하는 순간에 적용을 받느냐? 예? 양력 기준으로 할 것이냐? 입춘을 기준으로 할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대운에 이 사람이 적용받는 시점은 자신의 사주 당사자의 음력 생일 기점으로 대운이 변한다. 음력 생일 기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음력 생일이 3월이니까 자기 태어난 3월 며칠이 되겠죠? 며칠부터 9살 자기 생일 땡 해야 그때부터 대운 적용. 즉 대운은 만으로 기준한다. 만으로. 예? 대운은 만을 기준이다. 만. 이렇게 보시오. 자, 그래서 대운을 잘못 세우면 그 운명을 잘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운을 잘 채워야 돼요. 대운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사람이 이 대운 속에 이 사람이 과거는 어땠고 현재는 어땠고 미래는 어떻게 시작한 게 대운에서 다 개판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잘 맞추셔야 돼요. 저도 가끔 대운 뽑아놓고 항상 대전을 한번 해보다니까 여섯 번째 충하냐 다섯 번째 화가 내냐 이걸 딱 해보고 해보면
대원을 잘 뽑았다 안 뽑았다가 딱 결정이 나네. 자, 뭐 그 거기 책에 뭐 구구절절 뭐 설명해 놓은 게 그 얘기입니다. 자. 자, 운에는 대운이 있고, 해마다 바뀔 때마다 오는 것을 태시라고 하는 연운이 있고요, 매월 다가오는 월분도 있고, 하루하루 바뀌는 일진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시시각각으로 우리는 운명 속에 살아가는 거야. 자각자각자각 하면서, 예? 넘어가면서 살아가면서. 그래서 대운을 세우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의 온 10년을 지배하는 큰 운이다 해서 대운이지, 좋은 운의 의미는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이 당신이 대운이 바뀌었다 그러면 엄청 좋은 운으로 바뀌었다고 일반 사람들이 이해를 해요. 근데 실제는 그 얘기가 아니고, 좋은 운의 의미가 아니고, 좋든 나쁘든 하여튼 큰 흐름에, 그 사람의 큰 흐름에서 운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것은 그 사람이 태어난 월은 1년 중에서 환경이에요, 환경. 내가 더울 때 태어나면 더울 환경의 지배를 받고, 추울 때 태어나면 추운 그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제일 중요해요. 사주에서 월은 환경이기 때문에 모든 격국에서 월지에서 딱 통보를 했냐 안 했느냐, 월지를 가지고 격을 잡고 하는 이유가 이 월은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추운 계절인 1월에 태어난 사람은 춥고 움츠리고 앙상한 환경이라면 7월은 덥고 분열하고 초목이 오지고 풍성합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월이라는 것은 환경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주의 환경을 결정짓는 대운 역시 월에서 출발한다. 대운도 월에서 출발한다 이 말. 그래서 순행하면 순행하는 대로, 역행하면 역행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정해갑니다. 자, 거기 이제 설명해 놓은 게 그대로예요. 밑에 그 절이빌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그게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끝나겠습니다.